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철새의 분변에서 검출이 되는데요. 요즘 같은 철새 돌의 시기가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저수지입니다. 겨울 철새인 청둥오리를 비롯해 여러 철새들이 한가로이 논일고 있습니다. 철새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방역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저수지 뚝방에서 수시로 철새 분변을 채취합니다. 이 저수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모두 3차례나 철새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모두 저병원성으로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병원성으로 변이 가능성이 높은 유형들도 간혹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은 예찰과 함께 방역에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철새 분변에 의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월 2회 이상 그 철새 도래지에 대한 철새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강원도 내 한 호수에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철새 도래지는 물론 조류 사육 농가와 전통시장까지 바이러스 유입이 가능한 경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새가 장거리를 날아오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 돌해 초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경고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던 그런 개체들이 바이러스로 외계로 배설하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8년 춘천과 강릉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어 철새를 향한 방역 체제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